네, 이렇게 팬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댓글들 또 만나봤습니다. 또 만나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향초 만들어봤는데요. 네. 저는 라벤더였어요. 찌찌라슬. 지금 이렇게 벌써 날이 어두워졌어요. 아까 피디님께서 저희한테 그 1편에서 소개해 주실 때 그 Sunny Sunny Afternoon 그거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Russian Roulette 이것도 해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됐지. 시작! Russian Roulette. 자, 이렇게 피디님의 좋은 목소리도 듣고 네. 팬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댓글들도 보고 팬 여러분들과 생방송 같이 하고 너무너무 네. 좋은 시간을 보냈네요. 우리 멤버도 오늘 어떠셨나요? 네, 우선 저는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러시안 룰렛 활동 중에 이제 놀라운 기분을 느낀 것 같아서 너무 힐링하고 가는 기분이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죠. 네. 허브의 향이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따로 이렇게 맡지 않아도 그냥 숨만 들이셔도 이렇게 계속 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 중에 너무 약간 좀 조금 힘들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와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V앱이나 뭐 페이스북 생방송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거 또 이렇게 또 많이 길게 한 적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야외에서 그냥 뭐가 이렇게 뭐 하는 게 정해져 있긴 한데 이게 되게 뭔가 자유롭게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만찬과 이렇게 허브젤리 향초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허브나라 관계자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이렇게 환한 미소로 저희를 이렇게 V를 날려주시면서 옆에서 계속 같이 봐주고 계세요. 아, 이렇게 해주면서 대뱅기 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덕분에 진짜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저희한테 오히려 저 힐링 타임을 너무너무 저희가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 오늘 고생한 우리 MC 멘디 언니. 굉장히 잘 보지 않아요? 저희 중에서도 오늘은 정말 실수를 많이 했는데 멤버들이 계속 옆에 도와줘가지고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뵐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예리 씨가 네, 아 제가 할까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로 저희 레드벨벳이 요즘 유행으로 밀고 있는 그 대댕큐로 하면서 이제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아 근데 이거 계속 향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좋다. 네. 그쵸. 잠들 것 같아요. 저희는 슈팅하러 떠나겠습니다. 나중에 VOD로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대댕큐. 안녕.